댓글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RAA는 1단 추력은 몇 톤인가요? 언제 쏘나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네. 좋은 질문 하셨네요. 지난주에 누리호 발사 성공해서 우리가 아주 우주 시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연 대통령으로 인식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했어요. 그야말로 그 결실이 이제 해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했고요. 누리호는 액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근데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는 군에서 만들고 있어요. 군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거의 완성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험 발사를 두 번 성공을 했었고요. 그때는 1단을 빼고 2단, 3단, 4단 성공을 한 상태고 2년 후 정도 되면은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한 군사위성을 500km 상공에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누리호도 위성들을 550km 상공에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세계 7대 강국 고체 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는 왜 군에서 하느냐? 그것은 바로 무기 체계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 발사체 자체 고체는 없었으니까 연료 주입이 거의 필요 없으니까 바로 쏠 수 있으니까 고체 연료 발사체 같은 경우는 무기와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 대단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누리호 발사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언론에서 액체 연료 발사체의 우수성은 알고 계시는데 고체 연료도 그 정도 지금 향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단의 추력이 얼마냐는 그거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통상 이제 이 인공위성을 어느 고도까지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추력을 다르게 만들거든요. 500km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추력이 상당한 추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상공 몇 킬로 상공까지 우주 발사체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추력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그런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키님께서 어쩜 저렇게 미사일 체계에 속속들을 알고 계시는지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또 미사일 사령관 출신이십니까? 아, 네. 그렇죠.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미사일 사령관 별이 두 개, 투스타일 때 사단장을 마치고 미사일 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실은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했는데 저도 많이 기여했어요. 왜냐하면 미사일 사령부가 비밀부대입니다. 비밀부대라서 미국도 그 안에 못 들어가고요. 우리 한국군들도 인가되지 않은 사람은 미사일 사령부에 못 가요. 그렇게 비밀리에 만들고 운영했던 부대였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받았어요. 네. 300km 이상 못 쏜다, 500km 이상 못 만든다는데 우리는 500km 이상까지 제한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500km까지는 만드는데 기술 축적을 계속 해놔야 돼요. 그 다음 900km, 뭐 800km 풀리면 바로 연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비밀리에 작업하는 게 꽤 많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미군들조차도 우리가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사일이 미사일 사령부의 미사일이 대부분 국민들이나 군에서도 무기체계로만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 무기체계는 우주를 열어가는 우주시대를 여는 무기체계라는 걸 인식을 못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좀 많이 풀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픈을 해서 무기체 미사일이 우주시대를 여는 무기체계라는 걸 알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 많은 부분은 비밀을 좀 재분류해서 많이 공개도 하고 또 미사일 학교를 만들어서 육해공군 많은 인원들에게 미사일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방산업체나 ADD 또 관련자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면서 무기체계도 발전시키면서 우주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1년 지금부터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연도였죠. 2021년 5월 말에 한미미사일 지침을 해제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그때부터 급물살을 타면서 지금은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전
발사체도 거의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스 형님 TV께서 앞으로 우주여행은 김병주 의원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현장 질문 들어왔는데요. 김병주는 민주당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나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길로 가면 좋겠나요?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지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와서 국방 안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안보 폭망 또 여러 가지 외교 참사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견제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민생 분야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 국민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그 재선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은 지역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같이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나요?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야당으로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행정 독재를 막아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서 그야말로 민주당의 비전에 맞는 국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 또 평화 체계를 만들어서 통일로 가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겠죠. 네. 주블리 의원이 너무 든든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든든합니다. 지역 국가 발전 위하여 많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주민분들이 그저 부럽네요라는 댓글까지 네.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네. 오늘 이제, 네. 저 멀리서 저 뭐냐 오신 봉탄에서 오신 은지혜님 인터뷰를 잠깐 할까 하는데 네. 될까요? 네. 오시겠습니까? 네, 잠깐 오시면 마이크. 네, 마이크를. 네. 네. 이걸로 같이 하고. 종목. 그래서 언지현님 앉을 때까지 몇 가지 말 오늘 진접에 있는 사무소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제 스튜디오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얘기도 나누고 특강 프로도 하려고 합니다. 안보에 대한 특강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특강 프로도 하고 다양한 프로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200 지금 16명 분이 보고 계시는데 웃고 살자 이런 분들한테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명중님 들어와 주셨네요. 응원합니다. 현장님 주불리님 해주셨고요. 모던 브랙님, 화야님, 이순단님, 김복순님, PJS 무지개. 님 감사합니다. 민들레님도 들어주셨고요. 우리 은재님 반가워요. 네, 요걸 요즘 것 드릴 거 말씀하시면 네. 되겠어요. 어디서 오셨죠? 저는 그 화성시 동탄에서 왔어요. 네, 오늘 사실 이 꽃을 은재님이 사왔습니다.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 계속 사무실에 와보니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네. 엄청나게 클 줄 알았는데 네. 되게 소소하게. 귀여워. 그렇죠. 좀 아담하죠. 아담하게 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여기도 하나 열어야 되고 별내도 후원의 사무실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더 좋아요. 다 이게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개 정도 해야 돼서 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탄 멀리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솔직히 네. 동탄에 나오셨으면 했어요. 너무 저희 동탄에 너무 필요하신 분들 네.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원하셨을 거예요. 아, 네. 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 멀리서? 저는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네. 예. 예전부터 너무 뵙고 싶어서 진짜 네.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아, 근데 항상 뵐 수가 없더라고요. 아, 예. 어떻게 이재명 대표님은 항상 계시던데 네. 없으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 동선과 제가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데 앞으로 주블리 라이브 할 때도 자주 오세요. 네, 저 네. 정말 자주 올게요. 네, 우리 응원 메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정말 유의무이한 네. 계신 분 아니십니까? 네. 저희 그 민주당에서 절대 없으시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네.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꼭 네. 계셔서 여기 네. 남양주시 네. 국회의원 꼭 되셔가지고 우리 네. 민주당의 네. 엄청나게 큰 힘이 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또 우리 뭐 저한테나 당에 원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예, 예. 당원으로서 예, 좀 더 예. 많이 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국회의원 분들하고 네. 20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가 찾아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좀 많이 저희한테 당원들한테 직접 네. 이렇게 문자로든 네. 아니면 이제 공지로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소통 구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더 우리의 말을 들어 주실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일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당원 목소리를 당에서 더 열심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오셔서 대표 오셔서 당원 조언을 만들었는데 당원 조언에서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지만 한 대잖아요. 저는 지역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님들이 계속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알려주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정치는 소통을 네. 네. 아, 그리고 진짜 네. 서울로만 네. 이게 딱 국한이 돼 있으니까 네. 제가 항상 서울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역으로 네. 이게 나눠져서 여러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 거리가 먼저 가기가 어려우니까 지역별로 또 그렇게 아. 하면 좋죠. 저도 이 지역에서는 남양주 을 지역이니까 진접 오남 별내 우리 당원분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당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 저희 김병주 의원님 최고십니다. 앞으로 응원해 주세요. 저도 아. 함께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따가 운전 조심해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오늘 네.